자,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체계화. 공정의 체계화. 저희가 약간 좀 창작 작업을 하는 방식이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분담을. 공장에서 네. 제품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팀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곡의 어떤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에서 이제 리듬이 막 정해지고 네. 또 리듬이 완성이 되면 같이 이제 중간에 또 한번 뭐 다른 편곡들을 가미한 다음에 최종 같이 들으면서 이제 네. 마지막 가다듬는. 그렇게 한 10년 동안 활동해오다 네. 보니까 저희만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노래를 만드는 공정이 생긴 거예요. 네. 진짜 무슨 뭐 자동차 공장 이런 것처럼 예, 차체를 만들어서 네. 가면은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고 예, 마지막에 이렇게 예쁘게 도장이 칠해지고 네. 그 예, 정목 하니까. 씨의 몫은 네. 뭔가요? 거기에서. 형이 이제 차의 프레임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 형이 프레임, 형 엔진의 역할이에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엔진이 이제 나오면 네. 6기통짜리냐 이제 4기통짜리냐가 네. 나와서 이제 기통수가 높아지면 그 타이틀감이 되는 거고 아.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 곡은 이번 앨범의 아, 타이틀이다. 기통수로 정하는 거죠? 기통수로 딱 정해지고 배기량으로? 그게 정해지면 이제 차의 뼈대를 둘이서 만들어요. 네. 아무래도 드럼과 베이스니까 이거를 이제 사륜으로 할지 네. 뭐 오토바이로 할지 프레임을 딱 정해서 이제 구형이 갖춰지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에요. 자동차의 옵션 같은 존재라서 없어도 차는 굴러가요. 없어서 굴러가는데 제가 많이 관여를 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곡에. 아, 그렇군요. 색깔이 좋아진다, 그러죠부터. 그거. 혼자만의 생각. 수긍하지 않는. 썬팅이지. 아, 썬팅이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저는 네. 뭐 옵션보다는 차가 뭐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진하고 차체하고 바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갑시다. 하지만 이래놓고 다들 옵션을 넣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그걸 기대하죠. 네. 사실은 마지막 액세서리를 뭘 하나를 달았을 때 그렇죠. 더 예뻐질 수. 왜냐면 형 차가 아. 풀옵션 차를 샀던 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가 정말 막 확 잘 가는데 네. 창문을 막 손으로 돌려야 되면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네. 아름답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옵션 같은 네. 그럼 당연히 뭐 한 분 한 분 너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곡은 주로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쓰는 건 재경 씨의 몫인가요? 네, 엔진. 100%. 네. 아, 그럼 편곡에 대한 것들만 서로 분담을 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런 네. 형식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화돼.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작가님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걸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때쯤에 곡을 몇 곡을 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네. 일련의 계획들이 다 네. 나와 있다고. 저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 하나의 작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악 공장. 예, 네. 뭐 음악 공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희가 마치 이렇게 그냥 찍어내듯이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 한국 네. 정말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하는데 네. 그거를 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5년, 10년 동안 이렇게 막 영감이 그올 때까지 시기를 높이고. 기다리지만은 않아요. 네. 사실 그런 건 저는 허위라고 생각, 그거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열성적으로 네. 뭐 저희라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일 수도 네. 있는데 네. 열성적으로 뛰어다니고 생각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새로운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영감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사실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하나의 그냥 핑계. 좀, 예, 그렇게, 저희한테는 네. 그런 거라서. 10만 원 줄 때부터 형이 이런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10만 원 줄 때. 그래서 계획을 아예 짜는 거죠. 네. 계획을 짜서. 그래서 심지어 초반에는 어땠냐면, 발매 공연의 장소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초에. 네. 그래서 12월 뭐 20 며칠 날 발매 콘서트면, 그거에 이제 앞서서 일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는 앨범이 끝나야 된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새해가 시작되면, 네. 계획을 다 짜놓고 거기에 맞게 하고. 혹시 다른 멤버분들은 재경 씨가 직장인이어서 좀 불편하시거나 혹시 뭐 꼰대 노릇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꼰대 잠깐 나가 있을까요?
꼰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직장인이 되고 나서 재경이가 돈을 잘 써요. 아 진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나쁜 네. 거라기보다 형 최근에 아재 개그 진짜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네. 굉장히 그 폭탄주 폭탄주를 많이 먹이는 거야. 그냥 끊고 가셔야 되는 거 아, 진짜. 진짜 근데 맛있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재서 이렇게 막 말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형은 그냥 그 구학자들 하기 전부터 형이랑 술을 되게 많이 마셨었거든요. 친했어가지고. 술을 누가 제일 많이 마셔요? 얘가 제가 제일 많이 마셨어요. 제일 많이 마셨죠. 예전에 술의 스타일이 음악적이거나 이런 쪽에서의 스타일은 모르겠는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네. 확실히 술자리의 스타일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직장인 쪽으로 아니면? 직장인 쪽으로 바뀌었죠. 일단 만나면은 모아가지고 쫙 해서 돌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전달. 네, 제일 먼저 사람.